안녕하세요. 마이른입니다. 이채윤입니다. 네, 오늘은 짝꿍TV에 같이 출연 중이신 이채윤님과 함께 에크를 함께 만들어 보렵니다. 요즘에 에크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다고 정말 얘기가 많은데요. 그래서 엄마가 최근에 미국에서 엘머스 쿨러를 주문하셨어요. 이거는 에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모두 들어있는 스타터 킷인데, 네, 오늘 이거를 이용해서 치유님과 함께 에크 만들기 배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슬라임 스타터 킷에 준비물이 모두 들어있는데요. 먼저 클리어 글루, 매직 리퀴드, 이렇게 반짝이풀 두 가지는 저희가 준비했고요. 여기 뒤에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.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반짝이풀이 다섯 개가 있잖아요. 가위바위보를 해서 원하는 색깔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안 되면 진다. 가위바위보. 우와. 뭐? 제가 처음 보겠네요. 빨간색과 초록색, 은색, 금색,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파란색이 있는데 클리어 슬라임이니까 어울릴 것 같은 이 은색. 안 되면 진다. 가위바위보. 아, 두 번째도 이겼는데? 이번에는 빨간 초록색. 세 번째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채윤님 클리어 슬라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번에는 파란색을 가져가겠습니다.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아, 졌어. 원하는 색깔이 없어요. 빨간색도 이쁠 것 같아. 저는 이걸로. 네, 빨간색. 이걸로. 아, 네, 이걸로. 아, 이걸로 금색. 네, 그럼 마지막 하나 빨간색. 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빨간색 가져가겠습니다. 이거 하나로 만들어야 돼. 아, 기대되네요. 제가 너무 많이 뽑은 것 같아서 네 개나 뽑았잖아요. 그래서 채윤님이 하나 드릴게요. 그러세요. 오, 은색. 안 놔두는데?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이끌을 더 잘 만들지 나중에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풀부터 넣어줍니다. 오, 엄청난데? 뿌까뿌까 소리나 진짜. 설명서를 보니까 반짝이 불을 하나 다 넣는 것 같아요. 근데 섞고 싶으면 이거 반, 이거 반 이렇게 해가지고 네. 넣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. 색깔을 어떻게 맞추는 게 시청자분들의 호응을 더 잘 얻을 수 있을지. 네, 저는 이 초록색하고 파란색을 같이 섞어서 넣어볼 거예요. 전 이거 은색하고 금색. 넣는다, 넣는다. 오! 오, 이뻐, 이뻐, 이뻐. 이쁘다. 짱 이뻐. 완벽해. 네, 이렇게 넣었는데, 이제 섞어주겠습니다. 오, 완전 이뻐. 아, 역시, 금색이 좀 더 진한 것 같아. 저는 이게 뭔 색깔인지 모르겠는데, 이게 뭔 색깔이야? 청록색인가? 그래도 색깔은 어느 정도 이쁜 것 같아요. 반짝이도 많고. 네, 이제 어느 정도 다 섞였으니까 이지컬 리퀴드를 넣어주겠습니다. 근데 이게 독성이 없어요. 무독성이에요. 한국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들어있다고 좀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건 무독성이라서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약간 느낌이 다른데? 그냥 물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른 그런 느낌적인 느낌? 지금 조금 넣었는데 굳는다. 오, 굳어. 오, 신기하다. 하고 있는 치킨이었어요, 여러분. 네, 이거 영상 끝나고 먹어야겠죠? 좀 더 물을 넣어주고 딱딱하게 굳을 것 같았는데 꽤 묽게 됐네요. 나도 다 넣어야겠다. 빠질 것 같아. 물풀이 매지컬 리퀴드를 넣으니까 확실히 느낌이 달라졌네요. 완전 빨랐어. 역시 머랭 만드는 건 기계를 사용해야 돼. 치킨이 맞네요. 어? 네, 치킨. 아~ 지는님. 우와, 대박인데요? 인절미 같아. 잘 늘어나. 우와, 진짜 이쁘다. 약간 초록빛이 두면서 중간에 파란색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니까 이쁘네요. 에메랄드빛. 네, 에메랄드빛. 와, 느낌 진짜 좋다. 와. 제가 옛날에 그 엄마 몰래 만든 그 쫀탱이 깨 같네요. 치즈몬에 막 물 넣고 막 핸드크림 넣고 그래가지고 만든 그 느낌 비슷하네요. 네. 우와, 껌 같다. 소다껌. 진짜 한국에 깨하고 또 냄새가 달라요.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것 같은데? 치킨 냄새나. 치킨이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제가 집에 왔거든요. 여러분도 맡아보세요.
왜 그러세요 진짜. 진짜 치킨 냄새 나는 것 같은데. 이름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엄청 라푼젤 머리카락 색깔 같잖아요. 그러니까 라푼젤 빛나라 액계. 그 이름이 왜 그런가요? 라푼젤 액계라 해도 그게 훨씬 이쁠 것 같은데. 와 잘 들어온다 진짜. 저는 약간 이게 바닷빛깔이잖아요. 에메랄드 바닷빛깔. 그래가지고 바다액계. 바다액계는 너무 일반적이고 마이린 TV 구독자 100만 명 가즈아 액계. 오 완전 오, 멋진 것 같아. 아니 이상해. 액계 이름으로 그게 뭐예요? 그냥 농담을 한 거예요. 농담으로. 네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것 같아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. 우와. 잘해. 뭐야 이거 뭔 가지고 노는 방법이 이래. 와 이거 진짜 잘 된다. 우와. 와, 출렁하다 진짜 이쁘다. 컨텐츠 좋대요 여러분. 출렁님이 아주 그냥 라푼젤 뱃살. 라푼젤 뱃살? 제 거는 일단 이렇게 잘 늘어나고요. 우와! 와 뭐야 방금 전에! 와 진짜 허리. 와 짱구. 대게는 정말 색깔이 이쁩니다. 정말 에메랄드빛, 정말 색깔이 이쁘고 랩도 정말 엄청 크게 잘 됩니다. 에이 방금 실패. 네, 방금 실패했고요. 제가 못하는 거지. 네 여러분이 하면 네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. 정말 쫀쫀 탱탱 그런 느낌. 네, 이렇게 기포 소리도 정말 잘 납니다. 네 여러분 저 마이린에게 투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완성을 했는데요. 네 여러분 누가 더 잘 만든 것 같나요? 네 만드는 과정까지 여러분 모두 자세히 보시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른쪽 위에 I 버튼에 누르시면 투표하는 곳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네, 투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. 또 댓글도 여러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더 잘 만든 것 같아요. 아니 색깔은 제가 더 아픕니다. 그쵸? 색깔은 솔직히 저도 인정해요. 마이린 네, 인정. 느낌 진짜 쫀득쫀득 좋아요. 손에 좀 묻긴 하지만 네. 전 손에 안 묻어요. 저희는 네. 치킨 먹으러 빨리 갈 거예요. 네, 네. 여러분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. 또 여러분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아, 안 떨어져. 안녕.